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중용기를 이용한 냉동실 정리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또한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계속 바뀔 텐데 중간중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냉장실까지 오픈해 볼게요. 중용기와 사이즈가 잘 맞는 바구니로 정리한 냉동실은 좀처럼 흐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용물이 비어서 중용기 개수가 줄어들면 바구니 안에서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바구니를 아예 비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냉장고에 붙여둔 라벨과 다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도 해요. 그럴 땐 바구니를 다 꺼내요. 그래봤자 바구니 8개만 꺼내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라벨 처리된 용기가 있으니 비슷한 품목들끼리 한 바구니에 담아줘요. 그리고는 라벨을 다시 적어둡니다. 쭉쭉 적어두고 냉동실 안쪽에 다시 붙여주는 거죠. 이러면 냉동실 청소도 정리도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아직 냉동실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 진짜 강추예요. 검정 비닐봉지로 일관하던 저희 친정엄마도 비닐봉지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며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냉장실을 공개해 볼게요. 사실 냉장실은 칼각은 아니라서 공개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나름대로 김치냉장고 없이 김장김치와 쌀 10kg까지 넣고도 깔끔하게 유지 중이라서 소개해 봅니다. 맨 아래 칸부터 소개해 볼게요. 밑에 서랍이 두 칸이 있는데 이 서랍 모양이 사다리꼴이라서 깊숙이 뭔가가 들어가 버리면 진짜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쇼핑백을 접어서 넣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흐물거리니까 비닐봉지째 넣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이소에서 구입했던 바구니 3개를 넣었더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안에 채소류를 보관해요. 분류해서 보관하기도 쉽고 꺼내기도 쉬워요. 채소에서 떨어진 흙을 닦아내기도 편안합니다. 바로 위 서랍에는 쌀 10kg을 보관하고 있어요. 서랍형이니까 쌀이 무거워도 앞으로 꺼내기 쉬워서 이곳에 넣었고요. 사이즈가 딱 맞는 쌀 보관 용기를 안에 넣어두었어요. 매일 밥을 할 때 이렇게 꺼내서 밥을 합니다. 옆에 남는 공간에는 그때그때 채소칸에 못 넣은 과일이라든지 파 같은 걸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선반인데요. 가장 아래 선반은 김치를 보관해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 통씩 양가에서 가져와 이곳에 두고 먹고 있어요. 옆쪽은 이렇게 손질한 채소나 자투리 채소 남는 걸 넣어두고요. 이게 요리할 때 진짜 편해요. 재료 손질만 되어 있어도 일이 정말 쉽거든요. 그 윗칸은 계란과 요거트, 두부 등을 수납했어요. 계란 케이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구입해서 구입처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소셜마켓 세일할 때 구입했던 것 같은데 계란이 15개씩 들어가서 2층으로 쌓아져 공간 활용에 좋아요.
그리고 이 레일 바스켓은 요거트 같은 게 하나씩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구매했는데요. 저는 요거트, 두부, 나초소스, 양념간장 등을 넣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돼서 보기 좋아요. 대신 그 밑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바구니를 넣어서 아주 가끔 먹는 쌈장을 수납했습니다. 그 위에는 된장, 고추장, 장아찌류를 넣어두었어요. 오래 보관하는 것들이라서 유리용기를 쓰고 있는데요. 무게가 상당해요. 하나씩 꺼내기 힘들어서 바구니에 넣었더니 훨씬 힘이 덜 들어가요. 뒤에 있는 것을 꺼낼 때도 수월합니다. 제일 잘 보이는 이 칸은 반찬을 넣어두고 있어요. 주로 글라스락을 이용하는데 포기 같은 용기를 이용하니까 정리했을 때좀더 깔끔해 보여요. 바구니도 이용해 보았는데 더 적은 양을 넣었는데도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는 모두 빼버렸어요. 대신 양 옆으로 수납해서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음식도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윗칸은 대부분 비워둬요. 지금은 콩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찌개 담긴 냄비를 통째로 넣기도 하고 케이크 같은 거 사면 놓을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제일 윗칸을 비워두었다가 그럴 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 수납은 집마다 모두 다르게 생겼을 텐데요. 저는 맨 윗칸은 치즈랑 버터, 크림치즈를 수납하고 있어요. 제일 자주 먹는 슬라이스 치즈가 있고, 버터랑 크림치즈는 소분해서 냉동시켜 놓고, 한 덩이씩만 꺼낸 걸 여기에 넣어두고 있어요. 여기는 간장, 매실액, 참기름, 뭐 이런 거예요. 된장, 고추장도 마찬가지지만 국간장도 양가에서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굉장히 대용량으로 주세요. 이 효소도 이렇게 주셨는데 비닐 벗긴 생수병에 담고 라벨링을 해주니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건 지인분 방식을 따라한 건데 가루 같은 건 스타벅스 커피병에다 담고 재료는 더치커피 용기에다 소분하더라고요. 너무 깔끔해 보여서 따라해봤어요. 소분 용기가 진짜 비싸잖아요. 유리 아닌 플라스틱은 결국 PP 소재 아니면 페트 소재. 이런 통이랑 성분도 같고요. 집에 있는 용기 재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세 통, 네 통씩 나오잖아요. 그럼 순번도 정해주고 뒷번호부터 먹고 있어요. 그래야 몇 병이 남았는지 인지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아래는 제일 손 많이 가는 마요네즈, 케찹 이런 소스들을 넣고 있어요. 소분 용기에 옮겨 담는 대신 겉에 비닐 포장을 뜯어냈어요. 이것만으로도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맨 아래 칸은 손이 잘안 가는데요. 아까 효소 소분하면서 4병이 나왔잖아요. 한 병만 위에 두고 나머지 3병은 이 밑에 보관해요.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키면 오는 각종 소스 잘안 버리게 되잖아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냉장고 홀더를 이용해서 안쪽에 꽂아두었더니 깔끔해요.
모든 정리는 지속 가능한 게 최우선이에요. 정리할 때만 반짝 깔끔하면 진짜 힘만 빠지더라고요. 칸마다 품목을 정해주고 흐트러져도 괜찮을 만한 여유 공간을 주면 유지하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